2024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 수능 시험이 비교적 어려웠던 데다 이과생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수험생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전문가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EBS 대표 강사인 김성길 선생님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이번 정시 모집 특징이 있을까요? 예, 먼저 그 모집 인원을 좀 보면 대기업 시행 계획에 의하면 전체 모집 인원이 금년도 72,264명.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4,418명 정도가 감소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수능 응시 인원 역시 또 전년도보다 2,799명 정도가 감소됐거든요. 그리고 또 수시에서 정시 넘어온 2월 인원이 또 작년보다 조금 많아졌다. 이런 걸 감안하면 응시 그 인원, 학생들이 정시 원서를 쓰는 인원하고 모집 인원을 대비해 보면 전년도와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들이 약 34,932명, 그러니까 전체 정시 모집 인원의 48%가 지금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권 대학이 집중되어 있고요. 또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별로 학생들이 하나씩 원서를 쓰게 되는데 모집 인원 역시 가군과 나군에 몰려 있습니다. 가군이 약 27,675명, 나군이 이제 28,827명, 다군은 한 15,0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원서를 쓸 때 가군과 나군에서 좀 안정, 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좀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수학 과목에서 선택 과목 중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이 자연계 모집 단위를 이제 작년까지는 많이 제한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좀 허용이 되면서 확통을 응시한 학생들도 자연계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아예 장벽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자연계 모집 단위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연계 응시생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군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성균관대가 반도체 융합공학과하고 에너지학을 친설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수능이 조금 예년에 비해 어려워지면서 수시 2월 인원이 작년보다는 좀 많아졌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그 2월 인원도 꼼꼼히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 이제 15명이 작년보다 늘은 거죠. 그래서 48명이 2월 됐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무려 59명이 2월 되면서 197명이 2월이 됐습니다. 고려대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55명이 줄어서 이제 92명 정도가 2월이 됐는데요. 의과대학에서 8명이 2월됐다는 거, 이것이 좀 작년과 다른 그런 현상이고요. 또 2월 인원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게 이제 교육대학입니다. 네. 교육대학의 경우는 738명이 전체적으로 2월이 됐는데 이것은 수시 모집의 총 모집 인원의 한 31% 정도를 충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시로 다 넘어오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 경희교대 같은 경우 한 105명 정도가 지금 더 늘어났고 서울교대가 122명, 또 진주교대가 한 127명 등 전반적으로 교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서 교대는 약간 좀 펑크가 날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현재 좀 예견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번 수능시험이 비교적 변별력 있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그럼 이 점은 정시 모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변별력이 있게 출제를 되다 보니까 사실 만점자가 좀 줄었습니다. 만점자가 줄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줄면서 하지만 이제 표준 점수는 높게 나타났거든요. 학생들이 받는 점수는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이 이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사실은 백분위 점수를 가지고 전년도 2개월과 비교해서 그냥 지원 전략을 짜도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 경우 올해 자신의 표준 점수하고 전년도 2개월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점수보다는 사실은 석차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석차 몇 분위 정도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점수가 어떤 누적 비율을 좀 개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비율 몇 프로 정도 되고 전년도 입결이 또 이 누적 비율을 봤을 때 몇 프로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 비율은 담임선생님과 좀 상담을 하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년에 이제 의대 증원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해 좀 상향 지원할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상위권 학생들도 상향 소신 지원 그런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문계열 모집 단위 중에 수학의 반영률이 좀 많은 그런 모집 단위로는 자연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 가능성도 올해는 좀 높게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위권 학생들은 소신 상향 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 중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위권 대학의 을 보면 이 합격선은 사실 좀 전년도와 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대학의 수능 반영 지표나 반영 방법, 그리고 반영 비율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환산 점수를 좀 따져보고 그 환산 점수를 가지고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재학생들은 2승 1패 작전 혹은 뭐 1승 1무 1패 작전 이런 것들을 이제 재학생들이 주로 많이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제 합격선을 보면 전년도 합격선이 갑자기 높아졌던 학과는 올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또 전년도의 입결이 지나치게 또 낮게 형성된 학과들은 올해 좀 높아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데 학생 여러분들 전년도 높았던 학과들은 올해는 약간 낮아지긴 하겠지만 또 너무 겁이 나서 또 지원 못하는 뭐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2-3년치에 그런 입결도 좀 보면서 좀 지원 전략을 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년도에 갑자기 높아졌던 학과 중에 올해 2월 인원이 많이 나왔던 학과 이런 학과들은 좀 꼬리가 길다고 하죠. 꼬리가 길 약간 좀 낮아질 합격선이 좀 낮아질 그런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세도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수험생들이 대학별 선발 방식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이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됩니까? 네, 변환 대학이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과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탐구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탐구의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써서 이제 반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표점을 보면 예를 들어 자연계 화학 2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은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이제 80점으로 나타납니다. 표준 나타나는데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다 맞았을 때 68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이게 12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은 여기에 이제 백분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분위가 100점이면 예를 들어 뭐 한 68점, 백분위가 99면은 뭐 67점 이런 식으로 점수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그 표준 점수의 반영 비율까지 곱해서 자신의 점수를 좀 정확하게 환산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교차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보통 이 변표의 경우 과탐이 높게 설정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탐에서 백분위 100이면 68점을 줬다면 사탐의 백분위 100은 한 66점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 한데 이제 이화여대만 좀 특이한 것이 과탐보다는 사탐을 높게 변환 표준 점수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보면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시는 매년 해마다 이 원서 접수하다 보면 막판 이 눈치 작전이 정말 치열한데요. 시간 촉박하다 보면 실수하게 마련인데 수험생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겠습니까? 예, 원서 마지막 날 보통 대학은 14시 혹은 15시 위에 마지막 경쟁률을 이제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시나 15시에 마지막 경쟁률을 이제 공개했을 때 경쟁률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경우 최종 경쟁률은 오히려 그것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낮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경쟁률의 추이를 2-3년치를 같이 보면서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이 대학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원서에서 마감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1월 6일 18시에 마감하는 대학이 많지만 1월 5일 날 17시에 마감하는 뭐 건대나 고려대나 연대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또 1월 5일 18시에 마감하는 경희대나 뭐 서울대도 있고 또 1월 6일 날도 17시에 마감하는 카톨릭대나 강원대나 동국대 숙명여대 뭐 이런 대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이 언제인지 네. 그것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네, 이 정시 전형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은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죠. 이 최근 합격선과 경쟁률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